방송할 때 한 번씩 화장실 갔다 올게요 이러시잖아요. 화장실에서 뭐 하세요? 이제 이 뭔가 생각 정리를 하는 시간이 사실은 내가 이게 모니터만 보고 있으면 이게 좀 바로 앞만 보고 있는 거잖아. 근데 살짝 이제 화장실 갔다 온 사이에 한 몇 분 걸리잖아. 그러면은 많이 걸려. 우리 집 마이 커. 그래. 얼마나 큰 거예요? 좀 많이 길어 지금 집이 한 100m 된 것 같아. 그래가지고 농담이요. 진짜 좋아하겠다. 그래가지고 갔다 오는데 이제 생각을 좀 정리하고 와서 왔는데 갑자기 빵빵 터져 있을 때가 있어 애들이. 나는 이거 상승으로 갈 줄 알았는데 생각 정리하고 왔더니 갑자기 하락 터졌네. 그러면 아 이거는 이제 플랜 B로 가야겠다 싶어가지고 다시 조금 더 있다가 마이클 키지. 그러다 보니까 10분이 되는 것 같아. 약간 근데 그런 거 있잖아. 일명 우리 코든섭 아카데미 말 화장실 매매 기법 이래가지고. 아 이거 화장실만 가면 터지더라고. 해명해 주시겠습니까? 아니 그러니까 그 메이저들이 내 리딩 듣고 있는 것 같아. 진짜 화장실 가면 터져. 그래갖고 미치겠어. 나도 화장실 가면 내 것도 터지는데 그것까지 다 터져. 그러니까 이거 뭐 양꽝으로 터져버리니까 어이가 없더라고. 그러면은 해외 근무하면서 혹시 뭐 갖게 된 취미 이런 거 있어 혹시요? 난 취미를 진짜 예전부터 갖고 있는 게 있어. 스타크래프트. 그게 해외선이랑 뭔 상관이요? 아 그게 약간 이제 좀 매매할 때 걸어놓고 기다릴 때 그럴 때 스타 하다 보면은 생각도 정리되고 뭔가 자신감도 더 생기고 물론 이기니까 두 번째로 이제 나는 좀 운동하는 걸 좋아하거든. 좀 걷는 거라든지 수영 같은 거 테니스 이런 거 그런 거 이제 좀 하고 아니면 등산 같은 거 가끔씩 가지 하면서 약간 생각 정리를 운동하면서 또 많이 해. 요즘에는 또 취미가 하나 더 늘었어. 어떤 거? 잠자는 거. 내가 예전에 잠자는 게 이게 뭔 취미냐 습관이 이런데 아니 이제 잠을 평소에 못 자니까 잠을 좀 제대로 깊게 자보고 싶은 거야.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게 시간 날 때마다 한 번씩 자는 거? 저는 대표님이 진짜 안 주무신 줄 알았어요. 왜요? 자꾸 새벽에 일을 주셔가지고 새벽에 창의적인 게 가끔 생각나더라고. 새벽에 한 번씩 일을 주셔서 솔직히 말할게요. 못 본 척할 때 한 번씩 어쩐지 어쩐지 갑자기 일이 안 없어지더라고. 새벽 2시에 막 보내시더라고요. 그 이렇게 보면 돼. 내가 보내놓지만 다음날 봐도 돼. 답변하지 마. 그래서 일부러 퇴근하고 이제 카톡 안 봐요. 나 그 새벽에 잘 안 주잖아. 내가 아침에 까먹어 이게. 요즘엔 그래도 내가 갑자기 직원들한테 새벽에 일 안 주거든. 내가 메모 따로 해놓고 아침에 일어나면 줄 때가 있어. 아침도 거의 새벽에 주자. 막 6시, 7시에 줘. 잠을 안 주무시나? 야 이거 우리 혜선인들은 잠잘 시간이 없는 것 같아. 타이밍 싸움 아니야. 솔직히 매매하시죠 그때? 매매할 때도 있고 아니면 걸어놓은 게 이제 안 가는 거야. 자꾸 새벽에 터질 때가 많잖아. 맞아요. 그러니까 와 이거 미쳐버리겠다 이거. 새벽 5시 막 이렇게 터져버리니까 이거 뭐 그냥 거의 앉아서 이렇게 진짜 어떠냐면 앉아 이렇게 있다 이렇게 막 기절해 있어 진짜. 그럼 저 그것도 궁금해요. 혹시 매매 제일 길게 한 시간이 언제예요? 진짜 한 자리에서 화장실도 안 갔어. 너무 긴장해가지고 막 그런 화장실도 안 가고 최대 맥시멈 시간이요. 거의 한 6, 7시간도 앉아 있었던 것 같아. 그냥 화장실도 안 가고요? 아 그럼 6, 7시간 동안 차트만 보고 있었던 거예요? 차트도 보고 차트? 중간에 계속 단타. 스캘핑 매매는 내가 이제 리딩에서는 안 하는데 나 혼자 개인적으로 또 단타 매매 같은 거 많이 하거든. 그래서 혼자 샀다 팠다 하면서 오일도 잠깐 먹고 빠지고 이게 분할로 좀 던져놓은 것들이 있어. 그럼 얘 체결됐다 팔고 한 5팀 먹고 3팀 먹고 뭐 이렇게. 그러면은 매매를 하면서 진짜 난 이만큼까지 매매를 해봤다 최대 기록이 있어요? 막 몇백 번 하는 사람도 있다 하잖아요. 내가 안 세봤는데 최소한 50번 이상은 좀 나. 50번이요? 50번 많으면 7, 80번? 근데 그렇게는 잘 안 해. 7, 80번 하려면 무슨 왜냐면, 왜냐면 이게 그렇게 매매를 하잖아. 내 하루를 날려야 돼 거의. 내가 그날 진짜 할 짓거리 없는 날. 예를 추석, 설날. 뭔지 알겠지? 추석, 설날에 7, 80번을 매매한다고? 그럴 때도 있고 이게 은근히 그 횡보장이라서 안 터지잖아? 안 터지면 할 거 없는 줄 알았는데 그때가 은근히 더 많이 먹을 때도 있어. 계속 요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요 사이에서만 샀다 왔다 계속 하고 있거든. 매수 매도 이렇게. 대표님처럼 시드가 깡패인 분들만 가능하지 저 같은 마이크로잖아. 내가 봤을 때 그 시드 많다고 그건 아닌 것 같아. 아 진짜요? 물론 이제 날리고 다시 그 다음날 뭐 시드 다시 넣어서 한다 뭐 그런 건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근데 이제 그럴 정도로 골로 갈 때까지 매매 안 하지 당일날. 그러면 이제 샀다 팔았다로 횡보장에서 한다 하셨잖아요. 그러면 다계약으로 하시는 거예요? 그거는 다 계약으로 안 해. 그럼요.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한 50계약을 쓴다. 그럼 그런 거 한 10개? 50계약이요? 어. 50계약을 한다고요? 50계약도 그냥 하면 되지. 진짜요? 돼. 그게 이제 난 적응이 돼서 그렇고 이제 한 보통 단타는 한 10개? 많으면 20개 정도만. 왜냐면 50개 들어간 위치는 어디냐면은 좀 울트라나 그런 이제 교집합 자리들 있잖아. 매수 매도. 진짜 찐자리. 찐자리에서만 내가 50개를 딱 걸어놓고 있어. 그리고 그 외 자리는 단타. 계속 샀다 팠다 하다가 왜냐면 이게 날아갈 수도 있어. 손절이 한방 나갈 수도 있거든.
근데 이 단타 자리가 손절이 길 때도 있어. 하다 보면 단타 두세 번 먹었는데 손절 한 방에 끝날 때도 있거든. 그렇기 때문에 그 리스크를 조금 이제 커버하기 위해서 이제 물량 조절 잘해야 돼. 단타 할 때는. 저 그럼 물량 조절해서 하는 말인데 다계약을 운영하실 때 뭐 팁이라던가 혹은 다계약을 운영하시기 전에 분들한테 해주실 말이 있어요? 일단 다계약 매매를 할 때 야 씨 50계약은 그래도 개미야. 그래도 개미야. 그래도 아까 내가 존다고 했잖아. 아, 너 이렇게 존다 했잖아. 좋을 때 나도 뭐 클릭을 눌러. 마우스를 클릭을 했는데 눈 뜨고 보니까 뭐가 체결돼 있어. 아, 뭐야.